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3일 잠시 후면 새벽 3시가 되는데요. 예,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말이죠. 예, 칸 국제영화제 수상자 그리고 영화가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청사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서 뷔페 스타일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청사 잔디마당에서 호텔 케이터링을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우선은 이 대통령 내외가 이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감독상을 받은 박창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원로 임권택 감독 그리고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박보균 장관과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이런 분들이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뤘는데,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크린 쿼터 다잘 아시죠? 그래서 국내 영화를 띄워서 상영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련한 추억으로 가버리고 우리 영화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국제 시장에서도 예술성,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격이고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뭐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어제 오후에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브로커를 관람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취임한 이후에 영화관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관객들 사이에 나란히 앉아서 팝콘도 드시고, 또 콜라도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에 취재진하고 만나서,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취임 후에도 주말에는 이제 시민들과 자주 접촉하잖아요. 이런 거는 저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겸손하고 인간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대통령도 그야말로 시민의 한 사람의 곁을 찾아 나서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애환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소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어제 이 행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옷차림, 이 네이비색 자켓에 회색 바지를 입었고요. 흰 셔츠에 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체크무늬 자켓과 함께 검정 치마를 입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핸드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소감까지 발표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화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에 두문불출을 했던 이 김혜경 여사가 말이죠. 김혜경 씨가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2월에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3월 9일 날 정말 아무 말 없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대외적인 행보에 나섰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는 어떤 행보를 했느냐? 바로 민주당 소속의 석종규 인천시 광역시 의원이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재명 개항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지역구 간담회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이재명 의원하고요, 김혜경 씨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혜경 씨는요, 연한 페이지색 원피스를 입었고, 이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모두 환영합니다. 호남향후에라고 적힌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 모습을 보고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반갑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박을 회원들은 두분 모습 보기 좋다. 해명 해경님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두분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었다. 너무 오랜만이다. 잘 버텨달라. 이러한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법카 의혹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소고기, 초밥, 또이 햄버거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의혹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요, 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요, 지난 2월 달에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법카를 쓴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그다음에 김혜경, 그다음에 이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직권남용, 강요,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했고요. 경기도도 지난 3월 달에 이폐 비서관을 비롯한 인물들을 갖다가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최근에 이 법카 사용처로 추정되는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요, 이제 압수물 수색이 이제 끝나는 대로 사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소환 대상으로는 공익신고자인 A씨, 그 다음에 배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경찰은 이제 곧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김혜경 씨가 남편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머지않아서 이재명 의원도 6개 사건에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다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측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말하자면 특위를 꾸며요. 여기에서는 이재명, 그 다음에 은수미, 이 비리를 이제 파헤치겠다. 그런 취지하에 특위를 꾸미는데, 이 특위에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하기로 수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김경률 회계사가 말이죠. 지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바로 이 입장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12일 바로 어제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인데 해시태그를 붙여갖고요. 이거 보고 성남 인수위 가기로 했다라는 문구를 남겼어요. 이 김경률 회계사가 언급한 이거는요. 해당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이재명 의원의 선거 유세 현장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요. 이 동영상에서 맞습니다. 국민의힘같이 뇌물받는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김경률 회계사도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붙이고 맞습니다. 국민의힘같이 뇌물받는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 이거 보고 성남시 인수위 가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해시태그 가지와 재명이와 함께 의왕으로 이렇게 이 해시태그를 적어 올렸어요.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말이죠. 이 김경률 회계사 조국 사태 때도 아주 철저한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철저히 아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국 그리고 정경심 유죄를 붙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그런 평가를 받는 회계사인데요. 이렇게 해시태그에 가지와 재명이와 함께 의향으로라는 문구를 써뒀지만은 이 해시태그 문구에 별다른 의미나 설명은 붙이지 않았어요. 왜? 이걸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시물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 일부는 성남시 정상활동 기대된다, 응원한다, 이러한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정택진 성남시장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직접 특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경률 회계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다. 전임 시장 시절 각종 의혹을 살펴볼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흑서 이 저자로 참여한 바 있고요. 조국 사태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경률 회사가 본인의 입장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김경률 회사의 입장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커요. 빠짐없이 이재명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날까지 여러분들께 수시로 빠르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이요. 예, 매일같이 지금 SNS에 글을 올려요. 예, 그리고 또이 방송 출연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인데 KBS 일요 진단에 나와가지고요. 예,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는요. 민주당이 지금 내분에 휩싸였는데 매우 싸우고 있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잘 하시도록 협력하자. 그러나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라.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해라는 뭐예요?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도록 협력하라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본인의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라 저는 보고 핵심은 항상 그러나가 그다음에 이 결론이잖아요. 야당으로 할 일은 해라. 이 얘기는요. 윤석열 정부 때려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니 그냥 소위 부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박지원 국정원장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본래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듣고 소위 부답. 웃기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 이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우상호 지금 위원장이야말로 최적임자다. 이렇게까지 추켜 세우고 전당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서 진짜 국민의 기대와 당원들의 기대를 충족할 좋은 당 대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상임 고문 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한달 만에 어느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을 보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 고문이 1등인데 그런 것을 보면 민심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민심의 지지가 그런 대로 나름 있다 이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역시 지금 박지원 원장은 전당대회 출마가 분명해.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슬슬 이재명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따지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국민이 안다. 그래서 당권 도전은 이 의원이 민심과 당심을 잘 살펴서 결정할 문제다. 패배 원인은 뭐 국민이 다 안다는 얘기는 이재명 때문에 실패했는데 뭐 이재명 나오려고 그냥 나오지 마.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예요. 역시 이 박지원 역시 달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86 용태하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전쟁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집단으로 86세대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여러 가지 패인 중에 하나다. 이 얘기는 별거 뭡니까? 어차피 박지원 이제 당 대표 출마가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이러려면 586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득권이 됐든 아니 됐든 민주당의 주류 세대잖아요. 이586 주류의 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박지원이가 할수 없어. 그러니까 586을 끼고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도 끼고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오로지 초점 박지원 당대표 이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인데요. 지금 이제 수박이라는 말, 이런 말 쓰지 말아라.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 팬덤 정치, 계파 갈등, 여기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신공격, 흑색 선전, 계파 분열, 이런 언어는 엄격히 금지하겠다.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 달라. 수박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지지자들 비판할 때, 그리고 친문들 비판할 때 쓰는 말이 수박이에요. 수박은 겉에는 파라니까 겉으로 보면 민주당 사람 같지만 안에는 빨갛잖아요. 안에는 속마음은 이 국민의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친명계 김남국 의원. 이런 사람들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설전을 지금 벌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강경파 철엄의 해산을 이원욱 의원은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김남국은 잘 아시다시피 정세균 계를, 왜냐하면 이원욱은 정세균 계잖아요. 현역에서 계파 정수로 천수를 누렸던 분이다. 맞받아치면서 지금 이 계파
분열, 그리고 이 상극현상,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선일보에 말이죠. 아무튼 주말에 김두규의 구군 풍수라고 하는 칼럼이 실려요. 근데 이 김두규 씨가, 이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인데요. 김 교수가 최근에 이제 청와대 개방에 됐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눈으로 청와대 풍수를 살펴본 얘기가 결국 이 조선일보 칼럼으로 나와 있는데, 이 김두규 교수가요, 금년에 책, 나온 책두 권을 읽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쓴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그리고 안경환 서울대병영과에서 쓴 이병주 평전, 주제가 전혀 다른 두 책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면서요, 이병주 평전을 보면, 91년도에 출간된 대통령의 초상대에서 이병주 작가는 뭐라고 썼느냐? 청와대 대통령 운명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뭐라고 정리했느냐? 청와대라는 곳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쫓겨 나오든지 끌려 나오든지 지대감을 먹고 그만두고 나오든지 아니면 죽어서 나와야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저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김두규 교수는 이게 소설가의 직관이냐, 아니면 청와대터가 갖는 절대적 물리적 힘이냐, 그의 예언대로 보면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주 발언 이후에 청와대 흉지소는 풍수가들의 첨언으로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풍수 글쓰기를 시작한 이 김두규 교수 역시 그 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청와대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 또 고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청와대 터를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5월 10일 날 개방되고 나서 그 이튿날 꼼꼼히 청와대를 둘러보니까, 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전혀 풍수지리설이 맞지 않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흉터다, 흉지설 맞지 않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풍수상 청와대터는 흉지가 아닌 길치다. 풍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왜? 북악산 중심 맥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좌우로 곁가지에 호위를 받는데, 중심 맥은 구 청와대터, 즉 노태우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고요. 서쪽에는 청와대 본관을, 동쪽에는 대통령 관저터를 만들었는데, 모두 맥을 제대로 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청와대 풍수 흉지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목에도 티가 있듯이 조선 개국 초 풍수 관리들은 세 가지의 작은 흠을 지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북서쪽 자하문이 함몰되어 가지고 골바람이 불고 바위가 많고 물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들은 현대의 토목 건축 상하수도 조경으로 다 완벽히 해결되었다라고 김두규 교수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60년대부터 한 청와대의 조경, 즉 소나무 식재, 이거는 세계 대통령국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병주 예언대로 대통령들이 불행했냐? 이 얘기는요,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이 썼던 왜 대통령 실패하는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제에 일치라도 의회 중심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대통령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개방된 지한 달이기 한달 됐는데, 1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청와대 곳곳을 누비면서 발반됐고, 지신 밝기는 이제는 충분하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대한민국 제1국가 정원이자 미래 문화유산이 되길 기원한다. 그래서 청와대 흉지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정말인지 아닌지 뭐 청와대 개방에 맞춰서 이 김두 교수가 말하자면 풍수설을 갖다가 좋게 해석한 것인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김두 교수의 이 전문성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가고 계신데, 청와대 얼마나 멋집니까? 눈으로 보이는 멋 못지않게 풍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람하는 사람들도요, 길지에 말하자면
좋은 뭐라고 그럴까요? 기운을 받고 나오시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